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이번 시간은 박상학 기자와 함께 부동산 트렌드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부동산 소식인가요? 네,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집을 사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저 시세보다 저렴하게 글쎄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네. 저도 좀 알고 싶은데요. 네,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 경매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경매는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무섭게 오르면서 경매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죠. 서초동 예술의 전당 인근 이 아파트 전용 158제곱미터 1층이 지난해 10월 경매로 나왔습니다. 최저 입찰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인 15억 8,500만 원, 낙찰 금액은 16억 3,200만 원으로 유찰 없이 1차에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당시 매매 시세는 19억 원이 넘었습니다. 강남역 인근 서초동 우성 2차를 재건축한 2단지 전용 111제곱미터는 지난해 10월 감정가 25억 5천만 원의 경매로 나와 27억 4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뜻하는 낙찰가율은 107%에 달했습니다. 33평이 뭐 25억 그 정도의 거래가 됐으니까 뭐 27억에 43평을 받으셨다고 하면 잘 받으신 거예요. 그때 당시는 물건이 없어서 도저히 계약하자는 분들은 많이 있었지만 물건이 없어서 못했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심각한 전세난과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아파트 경매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1월 60%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지난달 80%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률도 올해 들어 70%를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월평균 100여 건이던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절반도 안 되는 3, 40건으로 급감하자 아파트의 인기는 더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낙찰가율도 덩달아 고공행진입니다. 지난해 1월 99.4%로 출발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코로나19로 인한 법정 휴정 여파로 3월과 9월 80%로 떨어진 것을 제외하곤 줄곧 100%를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111%로 사상 최고 월별 낙찰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성북구 석관동 아파트 경매에는 32명이 응찰해 감정가 4억 7,400만 원의 약 1.8배인 8억 3,990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낙찰가율은 177%였습니다. 과거 고가 아파트 경매는 첫 회에 유찰되고 2회차에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경매 과열 양상 속에 그런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는 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경매 시장까지 번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매 나온 아파트 10개 중 8개가 낙찰된다는 얘기인데 이는 과거 어느 지역, 어느 부동산 물건 중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록입니다. 일반 매매보다 규제가 덜한 점도 경매 시장 인기에 한몫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도 지자체의 허가 없이 낙찰을 받을 수 있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가들은 전세난 등으로 경매 시장의 인기가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경매 시장 과열 분위기도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향후에 부동산 시장, 특히 경매 시장은 당분간은 핫하지만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사전 공급하거나 또는 서울시의 역세권 개발이나 공공 재개발 등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실적으로 분양으로 돌아오게 되면 경매 시장의 낙찰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경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싸게 내 집 마련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경매 과정 자체가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익이 큰 만큼 분명 리스크도 존재하는데요. 네. 경매에 앞서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입찰가 분석 등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해.